안녕하세요. 신인성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첫 번째 질문은 약 3주 전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가는 층으로 올라가던 도중 엘리베이터가 살짝 흔들리더니 확 멈춰버려서 제가 8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100도가 넘는 날씨여서 엘리베이터 안에도 굉장히 더웠고 당연히 공기도 순환되지 않아 80분 동안 계속 땀을 흘리며 서포케이트된 숨이 멈추는 느낌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던 중 갑자기 멈춘 상태라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흔들리는 소리에 혹이나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확 떨어지지 않을까 공포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 오줌 흔적과 더티에 묻어있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당연히 앉고 싶지 않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는데도 꾹 참고 80분 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머전시 코어를 눌렀을 때 연결이 되어 제 상황에 대해 늦지 않게 전달이 되긴 하였지만 제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갇힌 지 20분 정도 되었을 때 테크니시 오려면 45분 정도 걸린다는 연락 한 통 뿐이었습니다. 45분 이상 걸렸다고 하시고요.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시그널이 좋지 않아서 밖에 사람들과 연락을 하려면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 남편은 일을 끝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크니션이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와보니 테크니션이 제 남편 두 명만 서 있었고 아파트 관계자들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난 뒤 아무런 팔로우업 전화나 방문이 없어서 아파트 회사에 전화하여 엘리베이터에서 잘 나왔다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해당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out of service라고 작동이 안 되었던 적이 많았던 엘리베이터입니다. 메인테넌스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의심이 된다는 의의 제기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느낀 이 모든 것들을 이메일로 전화로 얘기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현재 두 번이나 보상에 대한 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아파트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게 컨택하며 테크니션을 부르는 조치를 취해줬고 40분 만에 테크니션이 도착해서 문을 열어줬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나 제가 느낀 바로는 아파트 랜드로드로서 테넌트의 안전에 대해 진심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40분이 아니라 제가 나오기까지 80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항의하니 본인들 기록에는 40분으로 되어 있다며 이 기록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40분이 걸렸다고 해도 긴 시간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테크니션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40분은 충분한 것 같다 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도 화가 나는데 마치 제 주장이 거짓말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니 더 괘씸해서 더욱더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사건이 벌써 3주가 흘렀고 이 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기록이 있다거나 제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사실도 아닌 그 기록을 운운하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제가 겪었던 정신적 스트레스, 허리 다리 통증, 낭비되었던 남편 제 시간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아파트 에리튜드 등이 다 종합해봤을 때 저에게 피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책임 있는 이 뭐 리싱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빌딩 메인테너스인지에 관련돼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처리해 줬냐. 그러니까 괘씸하면 우리가 더 화가 나고 그 사람들한테 더 보상을 받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괘씸죄는 미국에서는 크게 이렇게 더 큰 보상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 물론 뭐 사과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고 조치를 했다면 그 사람들에 관련해서는 크게 뭐 보상을 받거나 의무를 어긴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났다고 하시는데 시간은 뭐 이를수록 좋겠죠. 지금 치료를 받으시 시간은 하지만 지금도 어떤 그런 증상을 느끼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시고 계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피해 보상을 제출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퍼티 관련된 이런 큰 프로퍼티나 아니면 리싱
아파트라든지 거기에는 보통 커머셜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뭐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메디컬 커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피해 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영수증이 있으시면 제출을 하시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보험에 메디컬 커버리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심리적으로 계속 이런 공포감이나 그런 걸 느끼시면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후 일 못 나간 임금에 관한 일인데요. 보통 사고 케이스로 클로즈하면 변호사, 병원, 피해자 3등분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잠시 알고 싶은 부분이 일 못 나가서 받게 될 임금이 합의 금액수에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 임금은 온전히 피해자가 전부 가져가는지요. 사고가 난 이후에 임금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해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임금을 사고 나기 전에 받아왔고 아니면 뭐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고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이 정도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는 보통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비즈니스의 매니저나 슈퍼바이저가 편지를 쓰게 되고요. 이 하루에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니면 샐러리를 받고 계시면 샐러리가 어느 정도인지 편지를 써서 거기에 일을 못 나가신 기간을 계산해서 그걸 곱하기 해서 그 환산을 하게 되고요. 근데 궁금하신 점은 이거를 다 환산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내가 못 받는 임금인데 이거를 변호사와 나눠야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상을 받는 금액은 보항조항을 나눠서 뭐 이거는 의료비, 이거는 정신적인 피해, 이거는 웨이지 따로 나눠서 받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그거를 다 포함해서 한 금액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받은 금액은 당연히 나눠지게 됩니다. 거기는 임금이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뭐 3분의 1로 계약을 하셨으면 3분의 1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병원비와 그 다음에 의료인께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충돌 사고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직진, 차선 변경 없이 운행 중 갑자기 차 뒷부분을 크게 받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은 충돌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차를 세웠고 저는 사고 자리에 정차했습니다. 정신 차린 후 차량 방해 때문에 옮기고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상대방과 저희 보험 및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Accident Information Change Form을 받았고 경찰이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에는 차량 인적 사항만 있고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없기에 첫 번째 질문은 단순히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는 건지 두 번째는 병원 검사가 필요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차량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차량에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차량에 나오셔서 사고가 난 그 자체 그 사진을 찍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향이나 위치를 다르게 하셔서 찍으시고 길에 있는 이름이나 표지판이라를 다시 찍으시고 시간, 날짜, 날씨, 사고가 난 방향을 정확하게 적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의뢰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뒤에서 받은 차량은 거의 99.9% 뒤에서 받은 차량의 잘못이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피해 정도를 다르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세게 받지 않았는데 피해 금액이 넘어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사진을 꼭 찍어주신 게 중요하고요. 집에 오셔서 그 자세하게 사고가 난 그 차량의 파손 부분을 사진을 여러 방향에서 찍으시고 증거로 남기시는 게 좋고요. 경찰에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경찰은 도와주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방과 내가 인포메이션을 교환을 했는지 상대방이 도주하지 않고 그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프로바일 했는지 그 다음에 인명사고 피해가 없는지가 파악이 되면 경찰은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하시지 않고 만일에 이 일을 해결하자고 하셨다면 병원에 다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병원은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당일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별하게 통증이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병원 기록에 사고에 관련된 의료 기록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기재를 해달라고 병원에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노동법 Premises Liability 사업장이나 장소에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주중앙일보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직접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의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 매달 첫 번째 화요일을 하고 있거든요. 6시에서 8시까지 한인변호사협회 LA 지부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오시기 전에 질문이 뭔지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전문 변호사들이 책정이 돼서 답을 해드리게 됩니다. 저 직접 저를 찾아와서 만나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누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